자바스크립트 수업에서 두 번째 책은 The Definitive Guide입니다. 제 6판을 교재로 이용할 겁니다. 웹에서 쉽게 검색하고 PDF 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아마존에서 종이책을 주문하셔도 되고 데이비드 플라나간이 지은 책이고 이 책은 거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말 그대로 Definitive한 가이드입니다. 페이지 수도 무려 1100페이지에 가까운 책이죠.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고 수업 시간에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보진 뭐라고 해야 되나 읽고 다 지나가진 않습니다. 그냥 핵심만 딱딱 집어서 요약해서 한번 책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다 이걸 다 읽고 해석하면서 수업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죠. 그래서 요약만 하고 지나가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JS 관련한 어떤 소스 코드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작성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참고해서 책을 언제든지 꺼내서 어느 부분을 찾아서 봐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정도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입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? 그렇게 해서 쭉 살펴볼 텐데 그 책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에피소드 수는 150개입니다. 굉장히 많죠. 많고 자바스크립트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. 그리고 이 수업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아시다시피 상당히 나중에 나오는 책이죠. 자바스크립트 중에서 엘러컨트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다시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부분들만 딱딱 찢어서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. 그래서 이 수업이죠. Definitive JS인데 학습에 적정한 시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그 뒤에 할 수도 있고 그보다 좀 빨리 할 수도 있겠죠. 있는데 지금까지 앞에 수업들을 다 들었다고 가정을 합니다.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도 프리캘큘러스 수업이나 지오메트리 수업 같은 것들 이런 수업들을 다 들었다고 가정을 하니까 그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영어로 된 책을 읽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. 만약에 앞에 있는 수업들을 안 듣고 그냥 바로 이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은 아마 영어에서 막히게 될 겁니다. 그런 점을 한번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. 이 수업을 만약에 중간에 앞에 수업을 안 듣고 우연찮게 수업을 보시게 된 분들은 이 수업이 어떤 전체 커리큘럼 어디에 속하는 수업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 자체가 Definitive JS 자체가 그 앞에 Eloquent JS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JavaScript Basic 우리 W3 Schools에 있는 교재로 공부를 했었죠. 공부를 했고 앱 개발에서 우리가 또 책을 하나 두꺼운 책을 봤습니다. 영어로 된 책을 봤죠.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책도 두꺼운 책을 봤고 그래서 영어로 된 책을 이미 한 5권 이상 봤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지금까지 평생 영어로 된 책은 한 권도 본 적이 없다. 그러면은 이 수업은 받기가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. 어쨌거나 그런 가정하에서 전제하에서 이 수업 역시도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 약 45개 정도의 인공지능 커리큘럼 중에 한 구성으로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참조를 하시고 수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제 첫 장부터 첫 장의 첫 섹터, 첫 주제부터 해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